네, 광주 전남 지역의 생활체육 소식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나호정 기자의 생생생활체육. 오늘은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 되는 줄넘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체육관입니다. 음악에 맞춰 학생들이 줄넘기를 시작합니다. X자를 그리는 건 기본. 뒤를 돌아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가는 모습은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. 도구를 이용해 장애물을 뛰어넘는 줄넘기는 단순한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법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동작이 접목됐습니다. 때문에 단순한 유산소 운동만이 아닌 여러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. 줄넘기는 공간을 넓게 차지하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균형적인 신체 발달과 심폐지구력,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며 양발 양손의 협응력을 향상시켜줍니다.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성장판을 자극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주며 바쁜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 아주 최고의 효과를 주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밖에도 스트레스와 소화불량 해소까지 평소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심폐기능이 약한 경우라면 줄넘기를 시작하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줄넘기라면 또 기분이 좀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키가 많이 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몸무게 감량도 많이 된 것 같고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 되는 줄넘기. 생활체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